지금 대한민국은 일상생활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테러범들에 대한 공포로 휩싸여 있다. 우리는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 정의의 특공대를 선발했다. 다들 긴장해. 테러범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몰라. 예. 전대원. 전대원은 인근 사무실. 사무실로 이동하기 바란다. 아니, 사무실에서 무슨 테러가 일어난다는 거지? 아, 저 정대리. 아, 여기 예. 와봐. 이거 저 표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야? 아,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 저러네. 네. 어? 그러면 저기 네. 나 대신에 저기 이거 좀 다 해줘. 예? 아, 뭐예요? 한정? 아니, 예. 그리고 저기 하는 김에 저기 이것도 좀 해줘봐 이거. 이거는 무슨 보고서입니까? 내 딸 방학 숙제인데 예? 생활 계획표를 좀 그려오라네. 표 잘 그리잖아. 아, 과장님. 아, 근데 제가 외근 나갈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다녀와 저기. 예. 그리고 저기 외근 갔다가 오는 길에 예. 여기 저 곤충 좀 잔뜩 잡아와. 예? 내 딸 방학 숙제가 저 곤충 채집이래. 아니. 옆 방 채워오고 그리고 저기. 한두 시간 정도 늦게 들어와도 돼. 내가 저기 눈 감아줄 테니까. 이런 상사가 어딨니? 테러야! 엎드려! 저게 잘하니까 시키는 거야. 나처럼 못하면 안 시켜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저기 자네 오늘 여기 회식 있는 거 알지? 아, 예. 자네 술 못하잖아. 예. 오늘 저기 내 옆에 있어. 내가 다 커버 쳐줄 테니까. 자네 오늘 술 안 마셔도 돼. 오, 과장님. 아, 감사합니다. 회식 끝나고 나 대리 좀 해줘. 예? 저 집이 남양주인데 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아, 저 과장님. 근데 저는 집이 완전 정반대인데 저 어떻게 집에 갑니까? 뭐가 걱정이야?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되지. 내가 방 하나 해줄게. 이런 상사가 어딨니? 대성사.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진압한다. 예. 회식 때 못 먹은 술 우리 집에서 둘이 코가 삐뚤어지도록 한잔하자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신나지 뭐. 이거 하자. 어, 부장님. 저기 그 다른 게 아니고 저 아니. 아이고 부장님 뭐 말씀하십시오. 예. 그럴까? 예. 저기 혹시. 이번 주말에 뭐 하나? 아, 저 등산 가시게요. 에이, 그 등산은. 아, 요즘 누가 눈치 없이 부하 직원이랑 주말에 등산을 가? 아니야. 예. 다른 게 아니고 주말에 우리 은비랑 좀 놀아줄 수 있나? 아, 예, 제가 은비랑 저기 놀아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은비라면 저기 따님이시죠? 우리 집 개야. 예? 내가 4박 5일로 휴가를 가거든. 우리 집 걔랑 좀 놀아줘. 아니, 4박 5일이면 제가 출근을 해야 돼.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내가 회사에는 휴가 처리를 해줄 테니까. 이런 상사가 어딨냐. 아우, 부장님! 테러진압 성공입니다! 와. 전대원. 전대원은 인근 카페. 카페로 이동하기 바란다. 아니, 카페에서 무슨 테러가 일어난다는 거지? 어머, 아우, 영기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우리 연기 사고 쳐가지고 나 학교 불려갔다 왔잖아. 하여튼 애들이 문제다 문제야. 나도 학교 불려갔다 왔잖아. 네. 자기 아들도 사고 쳤구나. 아니, 우리 아들이 수시로 서울대 공대랑 카이스트랑 두 군데 동시에 합격했는데 어디 갈지 나보고 고르라 그러잖아. 응? 내가 한시 이 녀석한테 엄마 학교 불려가는 일 없도록 해라 그랬는데 결국엔 내가 학교에 불려갔다 왔네. 이런 불효 자식을 봤나. 응? 아이, 지 인생인데 지가 알아서 골라야지 왜 나한테 고르라 그래. 아우, 머리 아파. 테러야, 엎드려. 어? 나도 서울대 수시로 갔는데. 어? 진짜? 운동하러 수시로 갔지? 집 앞이라서. 아니야, 임마. 아이고, 행복한 걱정이다. 근데 우리는 큰아들이 말썽이야. 아니, 그거는 졸업한 지가 언젠데 여적 취업을 못해가지고 허구한 날 집구석에 들어앉아있고. 아유, 나는 자기가 진짜. 아주 부럽다. 응? 나도 우리 아들 24시간 옆에 끼고 있고 싶다. 응? 우리 큰애 알지? 그 대기업 다니는 애. 돈 잘 번다는 아들. 돈 잘 벌면 뭐해? 코빼기를 안 비치는데. 걔가 그 유럽 지사에 가 있는데 몇 년 더 있어야 된대. 일 잘한다고. 어? 걔 없으면 유럽이 안 돌아간대나? 어? 내가 저기 저 얼굴 좀 보게 들어오라 그랬더니 비행기 티켓 주면서 엄마 파리로 오래. 어? 다 늙어가지고 내가 걔 때문에 파리에 갔다. 나 아주 그냥 힘들었어. 어? 근데 밤에 에펠탑에 불 켜놓으니까 이쁘긴 이쁘더라. 재수없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진압한다! 예. 우리 아들들은 그러고 있다가 장가 나갈 수 있으려나 몰라. 아이, 걱정 말아. 다 때 되면 그냥 골라서 가니까. 우리 아들도 말이야.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여기저기서 선생님이다, 의사다, 검사다 막 중매가 들어오는데 엄마가 참한 며느리로 한번 골라보래. 지 인생인데 지가 알아서 골라야지 왜 나한테 자꾸 고르라 그래. 아주 그냥 머리 아파. 여보. 어? 나 이번에 휴가 가는데 이거 입고 갈까 이거 입고 갈까? 아, 알아서. 어?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고르라 그래. 어? 아니 그럼 당신이랑 갈까 김 여사랑 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이고, 알았어. 어? 아이 김 여사, 오케이 됐어. 안돼. 캐러진 앞 성공입니다. 미션 커밍.